지금 옥승주 선수는 네. 그 부산에서 운동하는 선수고요. 네. 참 스쿼시 열정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이제 스쿼시 투어도 많이 다니고 네. 네, 그 참 열정 있는 친구고요. 네. 이번 뭐 그 청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심판도 있다고 네. 심판 자격증도 있다고 네, 맞습니다. 심판 자격증도 이제 그 올해 취득을 해서 아. 네, 지금 심판으로도 활동하고 아주 열정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편 공건우 선수는 이제 포항 이동 네. 선수고요. 그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지금 왜냐하면 공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드 첫 데뷔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 옥승주 선수는 네. 이제 골드에서 네. 그 1승 최초 1승을 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선전을 지원합니다. 네. 아, 네. 처음에 약간 좀 긴장을 한 모양인데. 그렇죠. 네. 아, 또 거기다 방송을 하니 또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양쪽 선수 다 이겨야 되는 이제 명분이 확실히 있는 그렇죠. 경기니까. 네. 확실히 이룬 스쿼시가 이 전반적으로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 드롭도 그렇고 드라이브도 훨씬 네. 이게 젊은 선수층이 그래도 안 많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 이제 경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었던 거죠. 빨리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럭키샷이네요. 네. 네. 그래서 권건우 선수 또 하면은 우리 전에 그 포항에 그 올라왔을 때 네. 아주 친절한 가이드로서 네.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 되게 아장다감하고 또 게임 플레이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 네. 참 뭐 보기 좋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스쿼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새내기도 네. 지금 네. 네. 이게 1화가 있습니다. 사실 권건우 군이 이제 내년에 네.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 사실 스쿼시하다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이게 그 여자친구를 이제 꼬시기 위해서 아.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종목을 하고 이제 배드민턴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이제 그런가요? 네 스쿼시를 해보지 않으려 해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와서 네네. 본인이 이제 아. 여자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아주 흥분적입니다. 아, 참 스쿼시를 네, 저 같은 경우에 변칙 기술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주 네. 변칙 기술을 이용해서 여자친구를 네.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 옥승주 선수도 그렇고 네. 샷들이 깔끔하네요. 그 권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샷을 드라이브 파워 있는 드라이버를 좀 위주로 하는 선수라서 아. 네. 신체적으로 키도 작고 하지만 드라이버는 좀 이렇게 세게 파워 있게 치는 스텝인데요. 네. 스텝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오. 아, 아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골드 막 올라온 이제 골드 마스터 레벨에서 네. 이렇게 선수가 이렇게 데뷔를 하고 1승을 위해서 뛰는 모습이 그쵸.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제 되도록이면 원래 있던 그룹에서 입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 옥승주 선수하고 권건우 선수 네. 열심히 뛰는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스쿼시라는 게 골드 마스터까지 가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육성하기도 어렵군더러 네. 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참 두 분 보니까 네.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게임도 잘 하고 하고 네. 사실 깔끔하네요. 네. 지금 막 마스터에 올라왔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는데요. 네. 그럼 안 된다. 사실 좀 굉장히 좀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오늘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와서 보니까 네. 장성 포항 장국고 장성 스쿼시 클럽에서 꽤 대회를 치르는데도 네. 그 이동 스쿼시 사장님들 오시고 네. 남부 쪽이 남부죠 거기가 남부입니다. 네. 네. 남부 쪽에서 하시는 사장님들 오시고 또 다른 센터 분들도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이 네. 다른 대회에서 볼 수 없는 네. 평가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예, 아무래도 포항 쪽에서는 대회가 네. 그 잘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아. 네, 그래서. 네.
참 많은 황 동호인들이 이제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경북 동호인들도 가졌던 대회이기 때문에 네. 네, 서로 무신양 면이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지를 통해서 또 한 마음이 된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고비를 지금 잘 넘기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역시 그 두 선수가 왜 그래? 영원히 혹시 영원히 밖에 있는 경기를 진행을 하네요. 네. 현재 7대 6으로 동건아 선수가 1점 앞서고 있죠. 네. 앞서고 있네요. 이제 8대 6이 됐네요. 네. 자, 요런 총 요 정도 점수차가 멘탈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라서 네. 얼만큼 잘 극복을 하느냐가 고비인데 지금 옥승주 선수 지금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아. 아. 네. 근데 이게 옥승주 선수도 지금 약간 당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대진을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고인들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로 누구를 뽑았느냐에 따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네.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골드에서 이제 막 올라온 골드이기 때문에 네. 상대를 뽑았을 때 해볼 만하다 이런 경기가 그렇죠. 있는 선수들이 맞붙었기 때문에 그 옥승주 선수 이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점수를 주고 받다 보면 이제 약간 멘탈이 더 잘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안 들리는 거니까 네. 아, 그리드 좋고. 아, 아, 아 아까 보니까 소리가 아까 드라이브 할 때 네, 라켓 버트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권건우 선수가 라켓에 맞았다고. 아, 버트가 아프겠네요. 버트가 끊어지면서 다운이 됐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원래대로 하면 네. 자기가 쓰고 있는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공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동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수를 잃는 게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고양주 대회 때 드롭을 놨는데 공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팀보드 위를 맞긴 했는데 네. 라켓도 같이 날아갔거든요. 네. 라켓 머리가. 네. 근데 스트로크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쓰던 물건이 떨어지던가 상대방이 네. 게임에 방해를 준다 그러면 그건 다 스트로크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렇게 지금 판정도 권건우 선수가 이제 점수가 뺏기는 판정이 됐네요. 네. 네. 아, 이런 지금 중요한 순간에 이게 끊어지다 네. 보니까 이게 지금 패널까지 가는 네. 상황이네요. 지금 권건우 선수도 지금 심리적으로 참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내시죠. 네. 둘이 또 끊어졌습니다. 아 희한한 일이네요. 이런 경우가 잘 나오지 않는 사실은 그죠? 자 이번에는 옥승주 선수가 스윙에 맞았다고 하는데 네. 지금 심판의 판정은 결정적으로 공을 칠 때 네. 방해가 있었다 그러면 스트로크인데 네. 팔로우 스윙에 그리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스트로크보다는 레스 상황이 더 많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심판 보시는 분 성함이 조성형님인데 네, 하호성 하호성님입니다. 네, 예. 아 심판 아주 잘 보시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심판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 네. 심판도 지금 아침부터 계속 봐주시고. 네. 또 정확한 심판을 보시네요. 네, 또 이동 스쿼시 소속이고요. 아, 그렇죠. 네. 실력은 이제 마스터 아. 실력이시고. 심판 자격증도 가지고 심판도 잘 보시고요. 네. 자, 중요한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네. 권건우 옥승주 선수. 확실히 이게 바꾸는 경기가 네, 명분 바꾸네요. 있는 경기니까 네, 네 참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많이 네. 나와요. 아, 정말. 아, 긴장한 나머지 아래를 맞추는 폴트를 범하고 말았네요. 지금 보시면 리플레이 상황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네. 와, 뭐 상황이 좋습니다. 이게 이래
숙제 가게 아, 또 뭐 튀고 있어. 우리 레전드였어 그냥 가만히 있어 했어. 숙제 가게 식사 안 하셨죠? 네네네. 네. 식사 한 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리 괜찮나? 진짜 가겠나? 아 그러면 이것만 뭐 마치고 식사하면 아니 어차피 게임 계속 있으니까 네네. 식사하고 오세요. 네. 네. 지금 사랑할게요. 오버샵이 오라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렇게 그 방송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뭐, 여기 경북 스포츠 연맹 회장들 대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저 못 봤어. 공부를 싸움 한번. 아유, 다시 박경민 선수. 다시겠어. 박경민 선수 너무. 지금 어제 와서 지금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 박경민 박PD죠 박PD 아 유명해졌어요 박PD 어저께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아 지금 1대1 박빙으로 끝났는데 못 봤죠? 예. 네. 아 좀 해설하는 경기가 아니면 관심이 없나 봐요. 아니 원래 제가 깠어야 되는데 제가 밥을 한번 가지고 힘이 없어서 깔리면서는데 밥 먹고 왔으니까 이제 네. 3세트 본격적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선수가 네. 권건우 선수는 이번에 마스터 대회 처음 올라와. 네 맞습니다. 지금 옥승규 선수도 지금 첫 승이 좀 시급할 때라. 네 맞습니다. 지금 저 10대 10 상황에서 옥승규 선수가 서브를 서비스라인 아래를 맞췄어요. 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그렇죠. 아. 지금 뭐 아주 박빙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3세트 아 네, 여기서 2세트. 아 2세트 아 예 2세트 2세트. 네. 네. 아 정말 의미 있는 가장 마스터에서 첫 승을 할 도로의 찬스 네. 두 선수에게는 모두 네. 그래도 이렇게 방송 중계를 하는데 하는 게임치고 정말 아 뭐 긴장 처음엔 약간 긴장한 것 같았었는데 지금 뭐 게임을 잘 풀고 있어요. 네. 네. 호섭 선수는 어땠나요? 저는 지난번 용인대회 때도 한번 해설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런지 네. 저는 사실 긴장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긴장되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사실 형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이제 내가 볼 때는 방송인이야. 연예인?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PSA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네. 점점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스쿼시 치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안면이 없는데 아. 그런 사람들도 그 동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4대 3. 권건우 선수가 샷이 굉장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나는 권건우 선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첫 이미지가 친절함? 네, 친절함. 친절함, 가상함 이런 네, 거. 네, 그 저희 포항 갔을 때 그 그쵸. 맛있는 집 알려달라고 네. 했을 때 그 꼼꼼하게 찾아서 알려주는 거. 네. 맛있는 집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집에 관련된 뭐 스토리가 네. 이런 네. 것까지 완전 가이드인 줄 알고. 네. 네, 지금 그 애인과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아, 실수를 아, 권우 라켓 두개 끊었어요? 두개다 끊었어요. 아, 권우 선수. 네. 아. 아, 그래요. 아, 이거. 여자친구 라켓 줄까지 끊어질 정도로. 일상적으로. 네, 마스터 1승. 오, 받았어. 아, 받았습니다. 네. 게임 아직 안 했어요. 아, 권우 선수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7대 4긴 해도 아직 경기 끝난 게 아니고 3세트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1대 스코어 1대 1에서 이제 3세트를 가게 되면 네.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운영하기가 쉽기 때문에 수비력이 좀 좋은 사람이 더 유리하거든요. 약간 1세트 때 너무 좀 랠리가 길었었는데 약간 지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살 빠지면서 힘도 안 좋아요. 아 샷이 좋아요.
자, 막간을 향해서 우리 저 코리아 스쿼시 TV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 검색창이 코리아 스쿼시 TV 치시면 바로 그 시작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마스터 예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선 예선 많은 사람. 네. 그래야지 또 내년에 다른 대회에서도 또 이런 그 중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많이 여러분들 와서. 아, 호스트가 다운이 되면서 예. 네. 이렇게 리플레이 영상까지 하면 이거 완전히 거의 뭐 PSA. 아, PSA 저리 가라네요. 저리 네. 가네. 네. PSA가 네. 저리 가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이제 그 PSA보다 이 동영상을 더 많이 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PSA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은 영어로 해서 그렇죠. 사실 그 영어 내용 별 쓸데기 없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 내용이 뭐 기술적인 그런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네. 뭐 자기네들끼리 노가리 까면서 웃고 즐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옆에 뒤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예. 이렇게 현장 상황을 오지 않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게 또 있어요. 그 생생정보통 같이 예. 리포터가 예. 그 스쿼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예. 네. 그럼 다음 대회 때부터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부터인가요? 아니, 아니요. 언제부터인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될 때? 여건이 될 때? 네네. 네. 아. 여건이 될 때 이제 할 건데, 예. 그 우리 박 PD가 예. 그거랑 이제 그 활발하게 로고가 막 움직이고 이런 예, 거, 예. 이런 거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아, 박 PD. 아, 역시 우리 박 PD님. 전국적으로 이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 PD님. 네. 박 PD님이 총각인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저께 저녁 때 와서 보니까 자기는 비린 걸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메기를 못 먹는다고 네. 제가 그랬습니다. 풀풀한 먹게 된다는데 아, 고향 완도인데 고향 완도인데 비린 걸 못 먹는다. 그래서 비린 거는 못 먹고 부모님이 장어를 하시잖아요. 장어를 키우시는데 장어는 못 먹는다고. 아. 박빙입니다. 아, 두 선수 아주 파이팅 넘치는 네, 3세트. 그렇죠. 아, 자. 아. 네, 네, 약간 비 맞은 것 같지만 네, 아무렇지 않게 지금 아, 벽을 딱. 네. 럭키. 의도했던 겁니다. 딱 이런 표정으로. 살짝 잘못 맞은 거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죠. 별로 치려고 했으나 정확하게 내가 예상한 대로 봤으나 약간 소리가 났다. 다 하는 소리가 오, 셉셉이 셉셉이 받았어. 아, 나도 아, 두 선수. 아, 빠르네요. 아, 두 선수 모두 아, 마스터 1승을 위해서. 우리 정 선수는 뭐로 나온 거죠? 아, 저는 챌린저로 나왔어요. 아, 야게 야게. 저는 이제 그 규칙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됐습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올라간 거죠? 결승 진출. 아, 결승 진출.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3세트 2대2로 지금 팽팽한 경기를 펼치고 예.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아주 풋풋하네요. 예. 마스터 경 풋한 마스터. 아, 네. 그룹이나 이런 게 그래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네요. 예. 아직 모른다요. 아, 1승에 누가 재물이 되느냐, 1승을 하느냐. 그렇죠. 그래, 골드볼 처음 나와서 1승하고 되지. 몇 번 떨어져 봐야 아, 쉽게 1승을 하려고. 뒤에서 이동수 코치에. 강건호 화이팅! 김동희. 동명이인 김동희, 남자 김동희 선수가 권건우 선수의 1승을 바라지 않는다는 남자 김동희도 있고 여자 김동희도 있습니다. 네, 여자 김동희가 이번 선수도 이번에 출전했습니다. 아... 같은 센터. 아, 맞아. 어쩐지 내가 포항에서 김동희에서 그 친구 저기 신청을 했는데 네. 사진이 여자가 있길래 아, 나 여자친구가 여기 있죠. 김동희 선수 입상 경력이 또 꽤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발리. 발리로 통과를 다 끊어먹는 거. 아마 지금까지 대회 중에서 이번 대회가 예. 그 화질이 가장 좋지가 않을까. 아. 네. 아무래도 여기가 그. 그 지난번에 했었던 21세기는 지하에 있었던 그 경기장이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1층에 있는 경기장에서 그 자연광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가 밝고 네, 또 한 가지가 그 인터넷 속도가 되게 좋대요. 아 인터넷 속도 네, 최고의 화질로 밀어주고 있다고. 역시 인터넷 강국 그렇죠. 코리아. 아 실수. 이게 한번 잘 들어가면 이번에 또 그렇게 들어갈라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넣으면 되는데 생각 없이 갖다 대면 되는데 갖다 놔야 되는데 네. 요거 잘 넣어야 되는데 그럼 실수합니다. 아싸 아까하고 똑같다 그쵸, 했다가 그쵸. 오. 와우 고스트 날카롭게 꺼내서 네, 저거는 뭐 진짜 잡기 어려운 네. 옥승주 선수도 제 작년에 한국 게임 쳐봤는데 예. 참 많은 성장을 했네요. 형식적인 말이지만 저도 옥승주 선수랑 몇 게임 쳐봤는데요. 한 두 번인가 쳐봤는데 이기지를 못했어요. 예. 옥승주 선수가 생각보다 구력이 좀 맞죠. 예, 좀, 예. 그러면 저기 우리 정화석 선수가 쳐봤을 때 못 이기는 사람은 다들 굉장히 많이 저기 한 거예요. 아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챌린저기 때문에 안 이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라켓도 실고 캡.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팔로우 스윙에 라켓이 부딪혔다는. 네. 아, 관리를 적극적으로. 오픈 선수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끊네요. 아. 바로 약간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게임을 많이 해보면 아는데 요만 요 때가 권건우 선수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옥중 선수가 마지막 그 아 그렇네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만약에 한 점 정도를 더 낸다면 거의 승부욕이 붙어지지만 여기 지금 이제 이런 타이밍에서 옥중주 선수가 한 점을 더 만회한다면 예. 또 이게 모르는 게임. 그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이기는 상황하고 지는 상황은 모든 선수들이 그 상황에 취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심리 상태를 자기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쫓아갈 때, 내가 쫓김을 당할 때. 지금 네. 보시면 네. 이제 권건우 선수가 인터벌을 잡고 가는데 네. 이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의 집중력이 가장 높아져 있을 때를 해드릴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아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인터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7점 두 개를 연속했는데 그렇죠. 인터벌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그렇죠. 예.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런 이제 심리 싸움에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권건우 선수가 지금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정상적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권건우 선수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옥승주 선수는 원래 이런 타이밍에 뭔가 하나를 풀어서 먹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아. 평상심으로 이렇게 원래 하던 걸 하면 한다고 생각하면 잘 풀릴 수 있는 게임이. 이제 매치볼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네. 인터벌을 가져가면 마지막 한 점 남은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굿샷! 심리적으로 몰리죠. 네. 그래서 이런 아, 권건우 선수가 권건우 선수가 권건우 선수가 1대 상황에서 10대 7으로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승리를 해서 아, 안 돼요. 몸이 안 따. 너 수고했어. 우리 맛있어. 패 승자 인터뷰 한 번은 패자 인터뷰 한 번까지. 패자 옥승주. 자, 패자 인터뷰 한 번. 패자 인터뷰 한 번. 승자는 언제든지 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패자는 승자가 될 수 없어서. 아, 오늘 경기 고생 많았어요. 아, 네. 맛있어. 맛있어로 나와서 이제 1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였는데 오늘 경기 3세트에서 아쉽게 좀 무너졌는데 어떤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한 점 몇 개 조금 생각하고 달라서. 아 그래요? 중간에 네, 그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중간에 쳤을 때 보면은 그 발리로 끊어서 치는 샷 네. 그런 게 아 그런 게 좋았는데 근데 그게 또 다음번에 또 똑같은 걸 했을 때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 포인트 기억하신가요? 아 네. 네. 그냥 똑같이 했으면은 됐을 텐데 혹시 그 찬스가 또 똑같은 공이 왔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걸 순간적으로 그 샷을 구사를 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체력이 안 좋다 보니까 아.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자세가 조금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세트까지 진짜 빡센 경기 치느라고 아직도 땀을 좀 많이 흘리고 흥얼떡거리는데 네, 고생했고 다음에 마스터에서 만나면은 또 빡센 경기 하고 네. 1승 또 1승 누가 1승의 재물이 되느냐. 부산에서 좀 왔는데 멀리까지 왔는데 고생했고 다음에 또 멋진 경기 한번 보여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